야, 여기 실제로 보는 거하고 이거 카메라 찍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기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여기 극경사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맨날 마지막. 매일 마지막입니다. 저기서 진짜 낄 새가 저기 없는데. 가지산에 한 열댓 명 지금 보입니다. 저기 거리가 좀먼것 같습니다. 한 500m는 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지산까지. 중봉에서 가지산까지. 야, 밑에서 올라올 때는 쌀바위가 계속 위로 쳐다보고 올라왔는데, 중봉까지 올라오니까 저희 밑에 있습니다. 쌀바위가. 아, 저기 보이시죠? 쌀바위. 쌀이 나온다는 쌀바위입니다. 아, 저희가 내려갈 곳, 저 능선 따라 쭉 성남사까지 내려갑니다. 성남사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예. 오, 멋있습니다,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오, 엄청납니다. 저쪽에 가보세요. 가지산 보이죠, 정상.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네, 30분 만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2,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성남사 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아주 크죠? 자, 저 위에 중심에 보이는 산이 쌀바위입니다. 달도 지금 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시각이 한 7시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기관집이 성남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건널목을 지나서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리로 가야죠. 토벌 작전 기념비라고 여기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옆길로 갑니다. 길은 찾기 쉽습니다. 오늘 가는 길을 한번 짚어볼까요? 자, 흐릿한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성남사 휴게소에서 쭉 올라갑니다. 예, 성남 터널 쪽으로 올라가서 성남 고개를 지나서 예, 철쭉 군락지를 지나서 가지산. 가지산을 구경하시고, 쌀바위 쪽으로 내려옵니다. 쭉, 기바위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키로수는 약한 12k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시간은 한 6시간 30분 정도. 네. 출발해 볼까요? 자, 여기서 성남터널. 2.7km입니다. 자, 가지산을 향해 출발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동네 뒷산 같습니다. 그죠? 아직은 동네 뒷산 같습니다. 오늘도 가지산 정상 뷰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왔죠. 근데 뭐 그렇게 힘든 길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무 계단 이렇게 평지길 만나고 또 나무 계단 평지길 만나고 아직까지는 힘든 길이 없습니다. 출발을 해서 첫 표지판입니다. 봅시다. 가지산 3.9km, 성남터널 1.9km 남았습니다. 첫 이정표를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경사 구간이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만 봐도 약간 경사 구간이죠. 그죠?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조리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힘든 구간은 그렇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극경사 구간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아 힘드네요. 지금 극경사 구간만 30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영남 알프스 중에 최고 높은 산 가지산답습니다. 여기는 전망바위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길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희는 시그널이 저 앞에 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그널 보이시죠? 이렇게 등산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경사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아 저기 뭔가요? 이정표네요. 나 아유 아유 힘들어. 여기 성남터널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마주치는 길 같습니다. 저희가 성남사 주차장 1.7km 1시간 한 5분 만에 올라왔네요. 아, 이제 극경사 구간은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부터 능선 구간입니까? 그렇네요. 한번 쭉 한번 다시 힘차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한 40분 동안 극경사 올라온다고 고생했죠? 야 정말 힘듭니다. 아. 이렇게 매점도 나옵니다. 매점 아담하죠? 아 데크 계단 이제 데크 계단이 시작인가요? 아 여기가 그 유명한 588 계단입니다. 예? 계단이 진짜 데크가 588개 될까요? 한번 잘려볼까요? 그래도 데크 계단이 편하죠? 네. 데크 계단이 편합니다. 자 350여 계단을 올라오니까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그죠? 부러졌나요? 아, 다시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 네. 끊긴 거 보이시죠? 자, 계단만 한 10여 분 올라왔습니다. 자, 성남사 주차장에서 1시간 30분 정도 올라오니까 가지산 정상 1.1km 남았습니다. 야 여기 실제로 보는 거하고 이거 카메라 찍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기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거의 마지막 여기 극경사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맨날 마지막. 매일 마지막입니다. 아찔합니다. 아찔해. 다 왔나요? 네. 가지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여기 보세요. 지현 씨. 네. 자, 중봉. 1167. 1167m. 네, 중봉. 중봉 여기도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안 들어서 그렇지 한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야,
저 바닷가도 보입니다. 저 해운대 저 센텀인가요? 저 어딘가요 저기? 아. 야 시현씨 저기 케이블카 보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그럼 저기가 저기 천왕산이 되겠는데요? 케이블카가 보입니다. 천왕산에서 저 끝에 제약산까지. 야 멋집니다 여기. 저기 가지산에 한 열댓명 지금 보입니다 저기.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한 500m는 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지산까지. 중봉에서 가지산까지. 야 밑에서 올라올 때는 쌀바위가 계속 위로 쳐다보고 올라왔는데 중봉까지 올라오니까 저희 밑에 있습니다. 쌀바위가. 아 저기 보이시죠? 쌀바위. 쌀이 나온다는 쌀바위입니다. 아 저희가 내려갈 곳. 저 능선 따라 쭉 성남사까지 내려갑니다. 성남사 보여드릴까요? 어, 보이죠? 저... 예. 오, 멋있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밧줄은.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도 됩니다. 아, 가지산. 정상. 200m 전. 또 극경사가 나옵니다. 아, 오늘 극경사 많이 만나네요. 야. 힘듭니다. 힘들어. 이제 어. 저 뒤로는 중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중봉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 가지산 정상 나왔는데요. 이렇게 전망터가 곳곳에 나옵니다. 아, 저기 운문산 방향 헬기장도 보이네요. 자 가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몇 미터죠? 1241m.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첫 번째로 최고 높은 산입니다. 우리 저기 성남사 주차장에서 몇 분 걸렸죠? 2시간 20분. 예, 2시간 20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옛날 가지산 옛날 비석입니다. 낙동 정맥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 낙동 정맥은 그 백두산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맥입니다. 맥. 백두산부터 내려와서 삼척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서 저쪽에는 백두대간, 동쪽으로는 낙동 정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나대포 모른 데까지. 산장이 좀 걸려서 맛있는 거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가지산장입니다. 가지산장. 지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죠? 네. 야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가지산장 라면입니다. 네. 네 만두, 오뎅, 콩나물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북어 맛있겠네요.
자, 가지 산장에서 자 식사를 하고 이제 쌀바위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쌀바위 1.3km 저쪽에 보이죠? 네. 네. 자 출발. 자 쌀바위 가는 길 조심하세요. 여기 돌산입니다. 돌산 바위도 많고 다리 발목 조심하세요. 야, 이 길도 위험합니다. 쌀바위 가는 길 위험해서 이렇게 밧줄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 가지산 정상에서 쌀바위 가는 길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죠? 네. 뭐 급한 급경사도 없고 능선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너무 길이 편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헬기장인가요? 옛날에 헬기장인가? 근데 이런 곳이 납니다. 넓은 지역이. 자, 쌀바위 600m 가지산 얼마 한 1km 왔나요? 아, 여기는 지금 다 지워져서 쌀바위 600m가 나왔습니다. 조립대 구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쌀바위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쌀바위. 이야 웅장하죠? 휘 한번 보세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게 쌀바위. 와 이런 게 있네. 쌀바위 컨트리합니다. 자 쌀바위 전설. 자 쌀바위 전설. 와. 이야.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오. 자. 오. 엄청납니다. 저쪽에 가보세요. 가지산 보이죠? 정상. 어,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네. 30분 만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는 쌀바위 대피소. 쌀바위 대피소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오, 쌀바위 웅장합니다 여기. 야, 여기 밑에는 절벽입니다 절벽. 자, 여기 쌀바위 대피소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네. 쌀바위 대피소에서부터는 이렇게 인도길이 시작됩니다. 차도 올라왔네요. 네, 이렇게 인도길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하산을 이제 하겠습니다. 쌀바위 대피소에서 이렇게 잠깐 내려왔습니다. 한 2, 3분 내려오니까 성남사 6.3km 남았네요. 가지산 1.7km 내려왔습니다. 자, 이곳은 위험한 등산로입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여 안전한 등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마 성남사가 일로 가면 내려올 건데 위험하답니다. 여기 가파르겠죠. 여기 이런 길이 자주 나올 겁니다 내려가다가. 근데 저렇게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위험하게. 야, 구름이 완전. 성남사 하산길 인도길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쌀바위에서 우리 30분 정도 왔습니까? 계속 이렇게 인도길이 이어집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지금 11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날씨가 완전 봄 날씨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기온이 한 20도 위로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야, 가을 날씨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인도길이 바뀌었습니다. 시멘트 인도길로 바뀌었습니다. 와, 야, 저기 가지다 보네요. 우리가 내렸던 쌀바위 여기 있네. 저쪽에 저 중간에 저기가 중봉. 저쪽이 중봉 가지산. 야, 오늘 날씨 끝내줍니다. 그런데 저쪽의 산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신불산이랑 산들산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103번 지점에서 이렇게 지름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로 가도 인도길이 나온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전부 다 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지산 103 지점에서 이렇게 지름길로 내려왔습니다. 네. 옆에 인도길 보이죠?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저 지름길로 내려가는 게 맞답니다. 이렇게 인도길로 가면, 이 102 지점에서 인도길로 가면 빙 돌아간답니다, 여기. 성남산은 3.9km 남았습니다. 가지산에서 4.1km 내려왔네요. 이렇게. 자, 저희는 산길 지름길로 또 내려가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자, 성남산 내려가는 길. 이렇게 바위들이, 자그마한 바위들이, 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위험하지는 않는데, 조심해서 다들 내려가세요. 자, 가지산 4.4km, 성남사 3.6km 남았습니다. 이런 꽃들이 나옵니다. 야, 물이 지어 있네요. 이렇게. 꽃이 이름이 뭘까요, 이거? 이렇게. 이 아래는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하는 곳이니 이쪽 길을 이용하세요. 야, 철조망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자, 이제 성남사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산행 가지산 영남 알프스 고봉 중에 최고 높은 산 1241m죠. 오늘 성남사 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산까지 경사도가 좀 심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2시간 넘게 가지산을 오르고 가지산에서 멋진 뷰를 감상을 하고 그리고 성남사 쪽으로 쌀바위도 구경을 했죠. 쌀바위에서 인도길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코스까지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